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맨와 영성훈련원장 윤남호 목사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2020년도를 승리하는 7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태도고 명령에 대한 순종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와 만나는 분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2020년도에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만 민감하면 여러분들 2020년도는 꼭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밀 저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먹어라, 뭐 마셔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뭐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내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또 리빙 워러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뭐 먹어라 마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또 이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we were given one spirit to drink, given one spirit, 한 성령을 마시도록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 마신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리고 목마르다. 그래서 thirsty하다, 뭐 hungry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시는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떡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마셔라 하는 얘기는 정말 그 리빙 워러 그 리빙 워러를 네가 마셔라. 그러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올해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서 주님을 마시는 성령을 마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마시는 음료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주는 그런 영원한 떡, 생명의 떡, 바로 주님 자체, 또 성령님 자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때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는 성령을 마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이 심는 자다. 심는데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육체가 목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나 뭐 욕심이나 뭐 명예나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전부 거두게 되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동기나 목적이 성령님을 위한 것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심는 자입니다. 세우고 심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도 하고 영생을 거두기도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오리 역임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뭐 동기가 잘못됐다든지 목적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고 거두기를 기대한다든지 뭐 팥을 심고 콩이 나기를 기대한다든지 이런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거는 분명히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심는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를 우리가 2020년도 이 새해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명예, 뭐 나의 욕심, 뭐 나의 재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런 것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 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올해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요새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내가 목회를 했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나?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매번 결심하죠. 하나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육체가 떠나지 않는 한그 목적이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수치당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 대신 내가 수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으로 뭐 창피를 당한다든지 수치를 당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수치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수치를 받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울고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는 부인되지 않고 자기의 육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는 인생을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 아버지가 무엇을 심었느냐? 할아버지가 무엇을 심었느냐? 나는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도 새해 벽두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기도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 17절 18절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pray continuously.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circumstance든지 우리는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이 점점 그 풍성하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소멸하지 않는 방법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이 생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죠. 이세 가지를 하면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풍성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2020년도는 당당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따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이제 연결돼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스른다, 뭐 대적한다, 뭐 불순종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거스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그 블루프린트가 될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지만 성령이 맡고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하셨고 거기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에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꾸 애채이고 매를 맞고 하는 가운데도 아주 찬양을 하고 그 옥문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찬양을 한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매를 맞고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냐 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고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거스르면은 육체를 따라 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우저 하늘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항상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내 육체의 소욕이 그걸 거스리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제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썩는 길이다. 넘어지는 길이다. 실패하는 길이다. 다시 너는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제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에 레졸루션으로 삼은 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에 민감했는데요. 성령님은 어느 때 가장 근심하실까? 예전에 항상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특히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뒷담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며칠을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성령님이 근심한 것입니다. 너왜 그랬냐?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그 말을 제가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요 사이는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제 마음에 근심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성령님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이 되잖아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바로 한 몸처럼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내 스스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사에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기도하는데 어느 때 기도하느냐?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갑자기 저에게 근심을 주고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줄때 저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생활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나?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나? 내가 그걸 묻지 않더라도 아주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돼가지고요. 성령님이 막 근심하고 또 누군가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선교지에 갔을 때그 어떤 그 산속에서 갇히게 됐죠.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는 뭐 이머전시 차고 올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굉장히 후진데 계속 그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차 안에서 기도했대요. 구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네 명의 선교사들이 똑같이 누군가가 자기네 등을 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네 명이 다 똑같이 느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이머전시 카가 와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성령님이 근심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네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빨리 기도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그게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45분이 되든 내 마음의 평강이 막 강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찼구나 생각하고 누군가가 구조를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의 레졸루션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씩 방언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아무리 자기가 뭐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5분을 하더라도 15분을 하더라도 깨어서 우리가 방언으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을 사역을 하면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런 것이 저의 어떤 그, 저를 경책하는 어떤 그 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시는가? 아니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키시는가? 여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2020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10분 설교할 때그 성령 회방제에 대한 논란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여기 거역한다고 돼 있거든요. 또 성령님을 모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령님을 회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인데 이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역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명령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원의 맨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도 그것을 이제 주셔서 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적인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하는 데가 성령님입니다. In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through Jesus Christ 들어와서 확증은 어디서 받느냐? In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네가 용서받았다 하는 건 누가 확증해줘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을 고역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확증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지도 말고 모욕하지도 말고 회방하지도 말고 그분이 마지막 모든 것을 우리한테 확증해줘요. 네가 사랑을 받고 있다. 네가 지금 용서를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욕하고 믿지 않고 뭐 그분이 한게 아니고 뭐 마귀가 있다 이랬을 때 인자를 거역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네가 결코 용서받았다든지 사랑받았다든지 뭐 구원받았다든지 그거는 네가 모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회방제를 가끔 우리가 목사님을 회방할 때 제가 성령님을 회방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회방한 거는 영적 사람을 회방한 거고 성령 회방제는 하나님을 회방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방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성령님을 회방하니까 위에서부터 주르륵 다 거부되고 모욕받고 회방되고 그 삼위일체 존재를 아주 우리가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올해는 거역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 다 주님이 하신 것, 성령님이 하신 것,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많은 덕이 있지만, 그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성숙이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회방하고 끊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회방하지 말자. 그것을 우리가 올해에는 지켜나가고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또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번역도 있고요. 성령의 선물이다. 원어는 The Spirit of the Holy Spirit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네, 성령의 선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든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존재로 부를 때는 님자를 붙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그냥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무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이 뭡니까? 은사요, 열매요, 무장이요, 뭐 전부 그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선물로 받는다. 어떤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크나큰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뭐 집도 생겼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다 우리들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가장 큰 선물이고 주님이
나중에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한 얘기도 바로 이렇게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회개의 선물을 받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아주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2020년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해를 베푸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해마다 새해면은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고 싶지만은 또 작심삼일 흐지부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위에서 또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스르거나 모욕하거나 회방하거나 하지 말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혈당 안 올리는 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뭐또 갑자기 무슨 혈당 안 올리는 밥, 또 이게 웬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희 결혼하고 45년 됐는데, 40년 전에 저희 목사님이 당뇨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우리는 당뇨밥만 해먹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많은 TV나 뭐 이런 건강 그 소식통을 통해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한 가지도 남김없이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혈당을 안 올리면서 건강하게 밥을 먹느냐 그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고 싶은 것은 이것저것저것 하다가 계속 혈당이 오르니까 괴로운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혈당을 안 올리는 밥은 없습니다. 혈당을 다 올리는 밥이 있지만 그래도 안 올리는 것을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느 한 의사님이 팥하고 녹두를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안 오른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녹두하고 팥하고 하다가 이제 레드 키드니 빈이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를 넣어서 물을 내서 그것을 밥물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화이트 키드니 빈하고 팥하고 녹두하고 핀토인가요? 그 콩하고 이것을 물에 좀 담가놨다가 야생 쌀하고 섞어서 이제 밥을 하게 되면 혈당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오른 데는 이렇게 물을 담가 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잡곡들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를 넣어서 물을 하고 다 이렇게 붉게 되면 다시마라든지 이런 표고버섯을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합니다. 잡곡밥을 하게 되죠. 저는 슬로우 쿠커로 1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물량은 한배 반이나 두배 넣어서 하면 되고요. 이미 이렇게 물에 불려서 모두 이렇게 콩들이 불었기 때문에 물은 거의 안 넣어도 이런 밥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추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드하고 화이트 키드니 이것이 정말 그 당뇨 혈당을 안 올리는 좋은 비인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콩들이 단백질이 많아서 또 키드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드 키드니 빈하고 화이트
키드니 비인하고 팥 이걸 이런 것들은 신장에 특별히 독소를 뽑아줘서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밥도 안 먹어보고 빵도 안 먹어보고 좋다는 건다 먹어보고 또 먹지 말라는 건안 먹어봤지만 요사이는 이밥을 해가지고 정말 밥을 맛있게 또 풍성하게 밥 양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먹어도 혈당이 계속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영성 공부하는데 혈당 안 올리는 밥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웃을지 모르는데 당뇨 걸린 당뇨에 고생하는 분들은 정말 혈당 안 올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40년 전에 당뇨에 걸리셔서 40년 동안 여기를 연구하고 생체 실험하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키드니, 비인하고 팥, 녹두 여기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자, 성령을 거스르지 말자, 성령을 근심하지 말자.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요. 제일의 미주매누아 치유기름 부흥회에 여러분을 정말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 광고지에 보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주시고요. 1월 15일 날 마감하니까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고요. 이름표라든지 점심 식사 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저기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는 책을 지금도 사실 수 있지만 한국은 1월 15일 이후에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만 좀 비싸고 그 다음은 전부 15불 그리고 한국에서는 12,000원 여기에 이제 우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셀수 없는 많은 TV가 있는데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러겠습니다. 윤나목 TV 구독을 해달라고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5월에 시작했던 윤나목 TV입니다. 그래서 할리나목윤하고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나목의 말씀 TV를 제가 했는데 이것은 나목윤. 제 이름은 본래 나목윤이죠. 나목윤. 그러다가 결혼해서 나목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시민권을 받고 할리 나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TV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너와 캐리그마 TV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 본명, 미국의 그 시민권에 들어간 본명입니다. 할리 나목 리입니다. 매누아 캐리그마 TV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프로클레임이라는 뜻이니까 설교만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설교, 저의 한국말 설교, 그 다음에 미국인들 또잘 알려진 프리처들의 설교, 그리고 러시안 말로 하는 설교를 넣겠는데 러시아의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이렇게 러시아 설교하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가진 복음만을 전하는 매누아 캐리그마 TV를 이렇게 세 개를 2020년도에 제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성은 윤나목 TV, 성경 공부는 말씀 TV. 그리고 설교는 매누아 캐리그마 TV에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나누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